투자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바로 로봇들이 펀드를 운영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인간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뭐 저기 뭐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 뭡니까? 그 MBA 과정. 뭐 펀드 매니저의 필수 과정이 있어요. 미국 대학원 경영학. 미국 대학원 경영학 MBA. 뭐 이런 거를 따야 돼요. 그래서 MBA 과정 이런 MBC가 아닙니다. MBA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따야 되는데 미국 경영대학원을 나와야 뭐 펀드 매니저가 된다, 만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벌이 높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금융 자격증 뭐 저도 많이 땄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아주 무산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자율주행차였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뭡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 면허증을 안 따도 되겠다. 와, 면허증을 안 따고 로봇이 그냥 운전을 해줍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이 굉장히 많은 2년, 3년 동안 시행을 했죠. 실제 도로에서 막 달리고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2년 3년 동안 몇천 킬로미터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사건 사고가 있긴 했는데 일반 운전자가 면허증을 딴 운전자 평균치보다 사건 사고율이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로봇이 운전하는 게더 낫다라는 건데 신호도 딱딱 정확히 지키고 음주운전 할 일도 없고 그렇죠. 이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바로 인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로봇이 운영하는 게더 낫다라는 말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상당히 저로서도 저도 이제 투자 전문가, 주식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지금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도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수록 더 잘해야겠죠, 저도. 그런데 이제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로봇이 이제 TV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바로 좋은 주식을 설명해주고 좋은 시황을 소개해드리는 이런 로봇의 시간도 생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의 유행이 바로 로봇이 바로 로봇 어드바이저. 이것이 바로 공모펀드 시장을 둘러싸서 굉장히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동부운용 같은 경우는 아이로보로 알려진 밸류 시스템 자산운용과 손잡고 내년 2월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ETF도 로봇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자산 관리 툴을 시스템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기존에 정해진 딱틀 안에서 정확하게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사람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요. 로봇은 그런 감정이 없죠. 메말랐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 저번에 그 알파고가 바로 바둑을 두듯이 이세돌 씨와 바둑을 두듯이 그런 것처럼 냉정하게 두는 겁니다. 냉정하게. 자,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하나하나 할수 있다는 거. 지금 뭐 키움 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키움 쿼터백 로봇 어드바이저 펀드도 있고 아까 동부도 그렇고 하이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용사들이 다들 로봇 어드바이저 펀드를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로봇 어드바이저를 펀드를 좀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은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거의 다 ETF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커지고 대박은 바라기 힘들 거예요, 아마. 자,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향이. 로봇들마다 약간씩 성향이 다르겠죠. 과격한 로봇도 있고, 수동적인 로봇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로봇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 안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랑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박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쪽박도 차기 힘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시스템을 생각해 본다면,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 펀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입니다.